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 이사야 61장 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줄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백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각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꿈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며 그리고 이 땅을 그 땅을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침을 받을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우리 나라의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방금 부른 이 찬양은 참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찬양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16년도를 열면서 우리는 이사야 61장 첫 3절을 같이 묵상했고요. 오늘은 61장의 나머지 구절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금년에 우리의 표어로 삼은 복음, 치유, 회복, 자유와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금년 한 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장차 이제 보내주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점에서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장차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1인칭으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쓰여져 있죠.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상한 마음을 치유할 것이며 치유의 역사로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갇혀있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노이게 해방되게 할 것이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인데요. 근데 4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의 역사를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수동적으로 받아지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으로 나를 통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능력 그 자체예요. 복음은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로 인해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또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체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중수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4절부터 보면은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1인칭으로 내가 임하면,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4절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은혜를 받고 메시아의 회복, 치유,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주어가 바뀌면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게 임한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밖으로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은 망가져 있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다섯 번 결혼을 하다 실패를 했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완전히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 여인들이 물을 길렀는데 여인들이 언제 물을 기르냐 하면은 해가 질 무렵에 물을 항상 기릅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대낮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정오에 한나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그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는 완전히 그 패역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인.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내면은 더욱더 수치와 눌림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있었겠죠. 상상을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는 영적으로 거절감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였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에만 가려가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려치려고 했겠죠. 아무리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이 사회에서 눌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수치감 때문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가 깨닫는 그 순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었던 것이, 한이 쌓였던 것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한 여인, 영적으로 거절감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수치와 눌림과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파멸된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여인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니까 혼자서 누리는 것에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즉시 수가성과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는 여기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오셨는데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나는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은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취급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의 백성들이었어요. 혼혈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순결한 그 순전한 유대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사의 그 우여곡절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서 나온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순이 씨가 거위의 꿈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혼혈 아이의 아이로서 자라는 그 아픔을 우리 온 나라에게 이렇게 알렸잖아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면에서 아픔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눌림에서 자유로워야 될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나를 찾아오신 랍비 중에 랍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의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중에서도 낙인을 찍힌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와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갔고 그래서 그날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가성에 있었다고 부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으니까 그 성이 그 도성이 회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다시 이렇게 다시 중수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복음 때문에 회복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물론 이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시는 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인격적으로 그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회복과 치유를 받았잖아요.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 되었죠. OECD 국가에서 이혼율 넘버원이 한국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넘버원이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그 수비를 적여보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하다. 잘 사는 나라, 많이 공부하는 나라, 많이 먹고 누린 나라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지금 불행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자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가정의 컨텍스트에서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우리 사회에 망가진 가정이 다시 중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지 아니하면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유니트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깨져 있는 아픈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플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의 망가진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망가진 우리나라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또한 그 무너진 곳이 다시 중수되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갈라진, 나뉘어진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뉘어짐은 참 심각합니다. 지역별로 나뉘어진 지역의 감정이 너무나 아직도 세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이건 참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더 이상 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생각을 같이 안 합니다. 이념의 갈등이 또한 아주 강합니다. 이념의 갈등, 이디올로기에.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나와 이념이 다르면 원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우리 나라가 한반도가 한가운데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딱 한가운데 갈라져 있어요.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나라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면에서 다시 세워져야 되는가?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다시 쌓아져 올라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 이 말씀을 14, 16,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셨다. 16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았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을 하며 우리 둘이 한 성령 앞에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나뉘어져 있어서 심각한 나님 때문에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우리 땅에 이 땅 고쳐주셔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대립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대립된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차세대와 기성세대가 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쪽에 있는 자들과 우쪽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져 있는 북과 남이 정치적으로 하나 안 돼요. 사회적으로 하나 안 돼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미국에서 자라면서 좀 봤습니다.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안, 이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백인들, 흑인들, 황인들, 뭐, 이 뭐, 그 서바나 사람들,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하나가 되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컬러는 원 컬러, 예수님의 보혈, 그 피색 하나다. 그러면서 흑인들, 백인들, 황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이렇게 그 나라의 국기를 향해 충성을 할 때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하나님 안에서 아래서 한 나라가 되어 가를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황폐한 곳을 다시 중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6절, 7절이 다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그 간격을 주님께서 좁히시고 커넥트하시고 브릿지처럼 다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맥락으로 이 5절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5절 말씀을 보세요. 외인은 타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식민지 삼아갖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대신하게 할 일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7절도 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옛날에 뭐 강대국처럼 식민지를 삼아갖고 약자들의 모든 자원을 긁어먹겠다. 그런 뜻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5절과 7절 딱 가운데 있는 6절에서 우리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에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도록 자랑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백성들이 그 음식과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공급하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른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와, 당신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군요,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론의 특수한 자손들만 제사장들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너희가 다 제사장 나라? 근데 지금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다 됐거든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인정을 하며, 밖에 있는 자들이 인정을 하며,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세우신 봉사자들로 일을 해야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먹여주게, 당신들을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신분을 딱 쓰고 그 역할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감투를 딱 쓰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렇죠? 시민이라는 감투를 딱 쓰고 시민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시민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그 모습이 되는 게 그 신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라고 했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 사역이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역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중보기도. 백성들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올바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더라고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제사장들 동안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죠?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제사장들이 맡은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역. 자꾸 사람들이 삐뚤어 나갑니다. 그릇된 길로 나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제사장들은 그 역할이 되겠죠.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역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나라를 향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힘들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소망만 있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이 소망이 아닙니까? 소망을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사려는 용기가 있어야 돼. 다르게 사는 용기를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이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역할이 주어졌기 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보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야 돼요.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렇죠? 감투만 쓰지 말고, 제사장이라는 감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잖아요. 감투만 쓰니까. 봉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다. 저들의 눈물, 저들의 가슴, 저들의 사랑이, 저들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엔티적인 말이 이제는 그치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말이 다시 한번 온 땅에, 전국에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세대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세대로 세워주시겠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은 것, 나만 주 안에서 복받은 것으로 끝나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 다시 절망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부모로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조부모에게는 진짜 강력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아이들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축복 기도도 하고 얼마 안 되면은 아이들 또 세례 때 유아 세례 기도도 하고 이게 예배 시간에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으로 줄이면 어떻겠는가. 유아 세례 때 하는 것으로 그런 디스커션이 우리 교육자회에서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근데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조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만이 아니고 부모와 조부모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아이들 축복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해도 모두 다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힘들죠. 굉장히 애들이 계속 울고 제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제가 잘 안았는데 요새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야 이제 다시 안을 것 같은데 자꾸 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 뭘 지금 잘못했나? 애들이 왜 자꾸 우나? 애들이 제 마음에 뭘 또 이게 그래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앉는 폼이 다르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이 요새 자꾸 울어요. 자꾸 빵긋 우는 애들도 있지만 우는 애들이 있어가. 근데 하여튼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죠. 나만 잘 되는 걸 누가 원해요? 자손들이 잘 돼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잘 된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손들이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우리 부모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잘 먹죠? 훨씬 더 잘 놀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죠? 훨씬 더 많이 공부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에서 바텀입니다. 아이들 행복률이 바름이에요.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아이들의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에서 넘버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돼?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되라고 우리가 난리인데 진짜 부모님들 난리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아이들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되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것을 원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죠. 통로. 축복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의 주시는 말씀이자 통로. 그러니까 이게 원이 이게 원점이고 이 원점이 되기 위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은 결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모방합니다. 저렇게 음악을 잘해? 모방하려고 그래. 저렇게 운동을 잘해? 모방하려고 그래.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아픔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다 그냥 우리가 상관 안 하고 그걸 모방, 그러니까 다 터지는 거야, 다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에서 키를 얻었습니다. 8절에서. 원래 이 8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 흐름을 쭉 보면 8절이 여기 왜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약속을, 너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겠다면서 약속을 쭉 주시는 가운데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뚱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풀이 할 때는 좀 생뚱맞더라. 이 전체 흐름에서 이 8절이 이게 흐름이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9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해석이 돼요. 9절과 그들의 자손이 문 나라 가운데서 후손 너희들 자손들이 만민 가운데서 알려지게 되리니 무엇이 알려지는 겁니까? 그들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니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 보여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8절과 연결시켜서 9절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며 성실히 언약을 베푸시는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손들에게 비춰질 때,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인데 다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이 다 하나같이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보여진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IQ만을 강조해. IQ. 그렇죠? 그 지성 지능을 강조합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3, 40년 전부터는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고 벌써 말을 하고 있어요.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IQ는 그냥 average였다. 보통이었다. 근데 그들의 EQ는 뛰어났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 EQ를 조사해보면, EQ가 뭐냐 하면은 이 감성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가 어떤가.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자신을 잘 관리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3, 40년 전부터 이미 알고 그것에 더 많이, 이제 내면이죠, 내면. 근데 내면이 뭐예요? 내면은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강조를 굉장히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아무리 뛰어난다고 이 세상에 임팩트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 축복의 그 통로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EQ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이 감성지수가 낮으면은 사회에서 패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캐릭터 빌딩을 굉장히 그 강조합니다. 캐릭터 빌딩.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그 성품을 제대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자라서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이 없으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고 체력과 함께 지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7년 전부터는 이제 EQ를 넘어가지고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AQ입니다. AQ. Adversity Quotient. Adversity Quotient. 이게 뭐냐 하면은 역경 극복 지수예요. 역경 극복 지수. Adversity. 역경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가능성과 창조력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dversity Quotient를 이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룹, 대그룹 같은 데서 부장을 세울 때, CEO를 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테스트가 AQ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 극복 지능이 얼마나 되는가.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가능성이 100%라도 인생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역경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가능성이 그냥 10%로 떨어진다면 10이에요. 그 사람은 10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50인데 그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임했을 때 역경을 감당하는 능력이 100이라면 50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가능성이 100인데 10으로 떨어지는 것과 50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어느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AQ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많아도. EQ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더 AQ가 무너질 때 진짜 패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사이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또한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거든. 성경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역경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이것도 내면의 이슈예요. 내면의 이슈.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셨나요?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것이고 인내는 연단, 연단이 영어로 보니까 캐릭터로 나와 있죠. 캐릭터. 4절에 보니까 캐릭터. 인내는 연단, 성품을 세우는 것이고 성품은 마지막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다 퍼주고 다 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부모가 나서서 싸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니까 인물이 못 돼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인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훈육하시거든요. 아픔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아픔 중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자. 그렇죠? 환경, 어려움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쵸, 고난을, 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우리의 캐릭터가 빌드업 되고, 그래서 소망을 붙잡는 이것을 가르칠 때, 보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 자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아픔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무엇이 소망인 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위기에 진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위기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병으로,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 자손들에게 그때 보이는 기쁨이, 그때 보이는 소망이 남아요. 잘 될 때 부모님들 기뻐하는 거 자녀들 그건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공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며 성실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질 때, 오, 이 세상을 잃은 우리 자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이루어서 이제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구체적으로 너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복받은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모든 약속을 이제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 그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화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1장 10절, 11절을 보면 다시 내가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내가는 61장이 시작되면서 내게 내리셔, 우리 저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주님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4절부터 9절까지 쭉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 이제 주님 앞에 시온의 백성들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기대하면서 단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셨나요? 여기 나오는 자매는 지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데이트 두 번째 나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남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저분은 나의 신랑이 반드시 될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몸을, 내 마음을,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신부가 단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자신을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두 번째 이미지가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 두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는 신부였고 두 번째 이미지는 땅이, 비옥한 땅이 이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뿌려졌고 거기에 물과 거름이 주어졌고 적절하게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는 수확을 거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담대한 거예요.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될, 반드시 이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수확될 것을 그가 믿으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단장하는 신부처럼, 비옥한 땅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기쁨으로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과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을 통해 보여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단장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듯이, 비옥한 준비된 땅이 주인의 손에 이제 담대함으로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사회를 고쳐주시고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절망으로 가라앉은 이 세상을 주님의 소망의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용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